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부에서 봤더니 별톡방 그리고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종목 신청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통해서 계속되는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오기 전에 또 미리미리 점검 받아가셔야죠.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퀴즈를 좀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는 항상 힌트와 함께 저희가 퀴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부터 좀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퀴즈부터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펭귄 효과의 반대말로 대중화된 상품보다는 남들이 사지 않는 희소성이 높은 차별화된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펭귄 효과, 2번 백로 효과, 3번 나비 효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우선은 펭귄 효과의 반대말이니까 1번은 아니겠죠? 펭귄 효과는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왠지 오늘은 뭔가 하얀 새가 이렇게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어김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가신 후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에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자, 볼까요? 우선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하트님하고 인사 나눠봤고요. 세이님께서 조비 신청해 주셨어요. 조비 접수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생대방님께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남겨주셨는데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키트님께서 오늘 어떤 스타님 상담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조영석 스타와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키트님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에코프로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톡사 제작진분께서 별톡방에 퀴즈를 남겨드렸어요. 별톡방에서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올 거고요. 우선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대함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절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얄날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소개해드렸고요. 1부에서 함께했던 분들이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마다 시장 이슈 체크해 드리는 시간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과 조영석 스타님, 상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런 분들 나에게 종목 접수해 달라. 한마디씩 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스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뭐 계속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뭐 4종목만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 종목을 정리를 하시기 이전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먼저 좀 상담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장이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면서 살려나갈 기업들은 살려나가고 또 정리할 기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지금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그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이 톡사에 좀 접수를 하신 이후에 액션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많은 종목 상담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스타님도 포부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이슈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순환매 과정 가운데 과거부터 계속 물려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 뭐 비료조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테마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반등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 부분을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로엔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무료로 우리 조영석 스타의 로엔나파 시스템으로 나의 종목을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조영석 스타 앞으로 또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네, 어떤 스타분 연결해 드릴까요? 조영석 스타님. 조영석 스타님과 함께 종목명하고 네. 매수가도 알려주세요, 아버님. 예, GS고요. 네. 51,86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네네. 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 저거 목표 주가를요. 네. 55,000원에서 53,000원 이랬는데, 53,000원까지 올 수 있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셨네요, 타이트하게. 네네. 네네. 스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네네. GS, 지금 현재 그 오늘 51,3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일단, 지주회사. 특히 이제 여러 가지 GS그룹에 관련된 손자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주가 발표되는 이제 실적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항상 실적주가 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GS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GS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GS 같은 경우는 세력 수급선이 굉장히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11월 달부터 세력 수급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매수하셨던 매수 단가 자체가 지금 51,800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1,860원 비중 30%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다른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300원적인 부분들인데 이 지금 GS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는 51,000원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300원으로 지지선 위에 올라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충분히 52,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다른 타 기업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 GS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적인 상승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3,8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비중을 53,800원, 52,000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는 53,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밀린다고 했을 때는 52,300원 이외에서 만약에 그것이 깨지고 내려올 때는 그 가격대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나 지금 충분히 원하시는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별톡방에서 갈 거고요. 생생개방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상승 타이밍 스타 선택하셨고요.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8,000원에 60% 가지고 있는데 향후 대책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들고 계시는 거 괜찮으신 거죠?
뭐 일단은 사실 이 종목 상담을 받을 때 이 선물 인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가 굉장히 좀 곤란하긴 한데요. 네. 일단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ETF 상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즉 인버스 시장의 지수가 밀리게 되면 수익이 나는 이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차트가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의 역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거꾸로 놓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선물 인버스 차트가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 코스피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이 상품은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의 주신 분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을 좀 찍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좀 잘 샀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조정을 받기에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4분기부터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은 계속해서 포트를 비워왔거나 혹은 포트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투신, 연기금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는 2100포인트죠. 코스닥은 700포인트죠. 그 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7,5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비중이 60%니까요. 여기서 한 70% 정도는 약손실 구간이니까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시고 이제 20%의 비중만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2100포인트가 가게 되면 이 코덱스 200 인버스 기준으로는 7,550원 가격대니까요. 7,550원 가격대에 다시 사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시장은 뭐 2월 달까지 저는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1월 달에는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 지금 당분간의 강한 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생대박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다음 상담도 별도방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세이님의 종목이고요. 조영석 스타업으로 조비 3만 4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매수했어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오늘 장중에 매수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래 끌고 오셨으니까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네. 얼마로 보시나요? 네, 그 조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짐 로저스가 농업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조비와 경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비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직 가운데 비루지에 포함이 되는 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고요. 근데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비는 이제 경농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비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이 남북 경협주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수급이 붙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력선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을 앞두고 이 비료에 대한 특히 이제 이번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지원 정책 가운데 이 이제 농업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봄에 됐을 때 이제 농번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비료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게 본다면 3만 400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고 단기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28,000원대가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2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오늘 짐 로저스의 그런 어떤 언급에 의해서 오늘 17% 이상 상승했다가 후반 들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000원이 계속적인 지지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 2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또 이제 3만 4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또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28,000원대가 지지되고 올라가게 된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3만 800원 매수가 위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오늘 이제 3만 400원 찍고 내려왔던 매수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상 3만 3천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이제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또 한 번의 조비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조비는 다른 경협주와 이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좀 중기적으로 이제 3월 달까지 좀 들고 간다면 조금 3만 원대 이상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좀 길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비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곧바로 이어갈게요. 에코프로 키트님의 종목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 지목하셨고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 에코프로를 4만 원에 30%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런지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이 좀 잘 가야지만 우리 키트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종목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키트님이 아마 전기차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저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선 그 설명과 이제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계속해서 보유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뭐 지금 당장 리스크 관리, 손절 관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 지금은 그대로 기존 보유 비중 뭐 지금보다 뭐 추가 매수를 더해서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보유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기를 자율반등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정부 정책으로 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수소차들이 큰 폭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더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그렇게 상승 탄력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미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가 가장 좀 부담스럽고요.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키트님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가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업황이 밝은 기업을 좀 사셨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뭐 고생스럽겠지만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실 때마다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래야 이제 멘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상담 주신다고 해서 이제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좀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도 키트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키트님께서 지금 톡스타 별똑방에 상담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점점점점점 다섯 개 붙여주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실 때 언제든지 또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의 무료 톡방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게요. 전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아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만나볼까요, 어머니? 조영석. 조영석 스타님. 스타님. 종목명은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만 9천 원인데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네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예, 수익이니까 또 그게 고민이 돼요. 그렇죠. 요즘 시장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34만 9천 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20%. 20%. 알겠습니다. 예. 바로 스타님 만나볼게요. 예. 스타님? 예, 어머님,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서 종목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작년에 했다가 그 뭐 난리 쳐가지고 다 재매수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이제 전 뭐 고점 갈까 어떻게 돼야 되나 하고 지금. 좀. 네. 그럼 제가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잠깐 말씀을 또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잘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39만 5,500원 정도에 오늘 종을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분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은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이슈에 네.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0만 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는 좀 더 네. 들고 가셔도 되고요. 전 고점인 이게 회계 분식하고 나서 다시 재상장, 재거래가 되었은 2018년 12월 13일 날짜인 42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네. 매도하고 나오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38만 원대, 38만 원에서 박스권이 지금 37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가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 박스권을 다시 진입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셔야 될 관점은 40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40만 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 4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홀딩하시고 가시고 보유하시고 42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후에 삼성그룹에서 키우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삼성그룹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라든지 이 조직력을 가지고 이 삼성바이오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대내적으로 앞으로 셀트리온보다 더 크게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 이 30만 원대 가격이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그것보다 크게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지금 회계 분식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거 다시 이제 조정돼서 내려왔을 때 3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42만 원 저 지난번 걸 돌파를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40만 원 돌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42만 원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중이신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40만 원 돌파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3509님의 종목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부탁드려요. 매수가는 4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어찌 해야 될지 매도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오늘 이렇게나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솔루션의 주가는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좋은 호재가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 카티 라이프가 이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술적인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 솔루션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안 되는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2018년도 1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시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안에서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들어오면서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재무제표를 지금 갖고 있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골관절염 치료제인 카티 라이프로 인해서 기술력도 겸비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게 좀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라이프 즉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적인 이 희망은 견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4만 5천 원은 저는 조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최고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5만 5천 원인데요. 최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비중이 여기서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 보유 단가, 보유 비중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익권까지 오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이쯤에서 잠시 이슈 체크를 좀 해보면서 시장 공부를 살짝 해보고 다시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주의 시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 작년부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문제죠.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에 그래도 오늘 시장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좀 기사를 봤더니요. 이번 달 30일부터 31일까지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우리 스탄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플로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진행한 건 차관급 회의인데요. 차관급 다음에 장관급이 있고요. 이제 장관급 다음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제 만나게 될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이 차관급 회의가 하루 지금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번 정도의 노이즈는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장관급 회의를 맡고 있는 라이트 하이저라는 인물이 굉장한 강경파 인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그 주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라이트 하이저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경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정도의 노이즈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상승타이밍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스타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경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좋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나 시진핑 정부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부담감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부분들, 그런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 본인 중국 안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둔화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타협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차관급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30일 날 류어 이제 중국 부총리가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중국의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두 나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있을 이 지금 부총리의 방한 방미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반영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이제 경기적인 부분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 경기적인 둔화가 좀 시장에 좀 좋지 못하는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해외 시장 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스타님? 일단 해외적으로 이제 대내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바로 금리 인상 속도였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FOMC 12월 회의록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일단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공포를 다시 한번 겪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관점에서 맞아요. 본다면 그래도 이제 이 2019년도 뭐 다시 한번 예전 잘 나갔을 때 18년도 1월, 2월 잘 나갔을 때 그 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한 만큼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 증시도 또 한번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내적으로 불안정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 뭐 벌써 이제
작년이란 이야기를 쓰죠. 뭐 2, 3주 전에 봤던 시장을 바라봤던 그런 부정적인 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도 우리 조영석 스타님, 대내외 불안 요소 중에 미중 무역 분쟁 다음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FOMC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 제롬 파벨 의장 같은 경우는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은 인내심을 계속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거듭 강조했던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경기 둔화되긴 부분들, 지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벨 의장의 그런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은 어쩔 수 없이 시장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파벨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이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영향성이 크진 않지만 이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이 지표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에 대한 이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같은 경우가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경기 지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올라오긴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장에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영수 스태의 의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를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어닝쇼크,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지 짚어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로 인해서 당일에는 4만 원대가 깨졌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외인 매수세로 또 승승장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만 원 오늘 회복이 됐었는데요. 우리 스타님께서는 앞으로 삼성전자, 앞으로 향방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의 부진을 이뤘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 즉 메모리 사업에 대한 고점 논란과 함께 그로 인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CES 가전 박람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신성장 동료 모멘텀 조금은 부족합니다. 일단 대형 TV를 좀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타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AI라든지 5G라든지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4분기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다음 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띈 거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월 말 들어서부터 외국인이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외국인도 그런 컨셉으로 지금 붙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또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이제 그 어닝쇼크 실적이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도 어닝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 주가라는 게 결국엔 정반대로 갔단 말이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7% 가깝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즉 메모리 반도체가 팔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1월 9일 이 수요일 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냐면 이 반도체의 업황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SK 텔레콤이 중간 지주에서 로 전환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시스템 반도체로 가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상승 파동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승 타임 인스타께서 삼성전자 어닝쇼크와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봐주셨는데요. 삼성
삼성전자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또 나란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는 지금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도 좀 봐주실까요? 삼성전자 9209님께서 문자로 지금 또 상담을 넣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아까 상승 타이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K하이닉스하고는 이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꺾이면서 1분기, 2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닝쇼크 이후로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마이크론이 크게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1분기, 2분기 실적은 나쁘기 때문에 내년 올 1, 4분기와 2, 4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전체적인 삼성전자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익 규모는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5G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가 지금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5G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이제 투자로 차세대 먹거리로 갖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제 2월 달에 있을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휴대폰과 5G에 관련된 이 사업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시기를 거치다 보면 또 3분기에 반도체가 다시 가격대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3, 4분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수익 구조도 좀 놓아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순환하면서 그 파트군에서의 그런 수익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는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4만 원 이하 이탈 시에는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인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미리 예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은데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님부터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흐리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잠정 실적입니다. 이제 확정 실적이 아니죠. 이제 잠정 실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둡다라기보다는 흐리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투자 전략을 좀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4분기 실적이 충분한 매수 기회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좀 전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4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고 앞으로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최근 그 조금이라도 이제 증시가 올라오면서 그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즉 최대한 높은 가격의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제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준을 세우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드려봤고요. 조용수 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4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뉴욕 증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실적이 이제 1월 18일 날 넷플릭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이 회사 실적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실적을 통해서 이제 팡이라는 이제 IT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분기 실적 발표,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실적 발표에서 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4분기 실적이 받쳐주는 것 플러스 이제 어제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2019년도에 주목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테마가 엮여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시티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군 가운데서 같이 실적이 받쳐주는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별해서 나간다면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실적주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 다른 이제 그거와 상관없는 실적주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분기, 2분기 경기적인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월 달에 있을 1월 후반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 있을 이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그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기 잠정 실적 미리 좀 예상을 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두 분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다시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종목 접수 들어오고 있어서요. 연준 의장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조영석 스타프로 코리아 SE 매수하려고 하는데 목표가하고 손절가 그리고 전망을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매수 고민 네. 지금 이 종목 어떤 거예요, 스타님? 예,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특수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통해서 나왔던 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었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건설업이 아니라 이 건축자재 쪽의 부분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큰 이제 종목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근데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자재 중에서도 이제 케이블 이제 토목공사에 좀 많이 쓰이는 그쪽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MZ 평화공원에 대한 테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 사업에도 어느 정도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을 지금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 이제 세력성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주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려는 그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고요. 특히 이 라인 1,800원대 2,000원대 금방 라인을 돌파가 되었을 때는 추가 상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2,000원의 돌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실려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2,000원의 돌파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박스권 1,750원까지도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2,000원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거래량을 실려서 이루어지는지 좀 보게 되고요. 또 알파 시스템에 좀 들어오셔서 지금 세력 매집총 이 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은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2,3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리아 SE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5849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어제 아기상어 빌보드 진입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떠오른다고 들었는데 상승 타이밍 스타님 의견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귀여운 동요죠. 아기상어가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관련주도 있거든요. 스타님 이렇게 테마성에 있는 종목은 물론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스타님 의견이 궁금하신가 봐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가요? 일단 뭐 BTS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아기상어도 그렇고 이거 이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인기를 좀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급격하게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맞아요. 것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BTS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기상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테마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테마는 앞으로도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인 반면에 지금 문의 주신 이 아기상어 관련 핑크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또 조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이 삼성출판사라든지 토박스코리아 즉 아기상어 관련주라고 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시기인데 실적도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매수를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그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걱정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보유하지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있게 봐야 될 지금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상어 관련주들 뭐 시장 그렇게 뭐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그 불었죠. 좋다 좋다 했는데 상승률로 따지면 야기상어 관련주들이 가장 아마 크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또 관심 가는 그런 업종과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차라리 올해는 정부 정책 관련 주들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8986님, 조영석 스타 앞으로 코디엠 남겨주셨고요. 1,095원에 10%입니다. 추가해서 좀 평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세 자리대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네. 코디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095원이라고 했을 네. 때 굉장히 좀 많이 한 30% 정도 손실 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중은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조금 보게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8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735원대를 이제 돌파하고 753원에 지금 장을 마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 좀 붙지 못하고 있는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세력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력선이 바닥에서 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바이오 이슈 또 특히 AI 이슈,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여러 가지 테마에 섞여 있는 종목이 이제 코디엠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코디엠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부합할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디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매수 단가에서 기다리는 부분들 다시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900원대까지가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1차적으로는 850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됩니다. 실려서 가지 못하면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반등 시마다 조금 수량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영석 스태와 함께 코디엠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9209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오늘 매수했습니다. 4만 500원에 10% 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이슈 체크를 할 때 상담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은데 목표가 잡아드릴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 적으로 무슨 성과를 내고자 아마 삼성전자를 매수하시진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주가는 반등을 하죠. CES 가전박람회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불확실하냐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4분기 실적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뭐냐? 바로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대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갤럭시에 대한 또 판매 대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갈 땐 가더라도 지금 당장 바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높게 사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 좀 대안에 투자의 대안으로 좀 제시드리고 싶은 기업은 LG전자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CES 가전박람회 아직 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LG전자가 이제 발표한 롤러볼 TV가 가장 이번 그 CES 가전박람회에서 단연 좀 돋보였던 기술력이다라고 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CES 가전박람회로 인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IT가 강하지만 이게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LG전자는 상고하저라고 하죠. 1분기, 2분기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지만 3분기, 4분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물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수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탄력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LG전자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삼성전자도 괜찮지만 LG전자로 가보는 것이 오히려 이 수익성, 수익률, 이 탄력성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업, 좋은 가격에 좋은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가지 종목 눈여겨보셨던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2번 백로 효과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646님, 4008님, 3582님, 8631님, 그리고 1079님 다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한 두 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도 톡스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